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6 Volunteering on American Tradition 125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6 Volunteering on American Tradition 125쪽 첫째 줄입니다. 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자, what은 뭐뭐인 것, 더띵 위치의 뜻이죠. get은 얻다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우리는 우리가 준 것에 의하여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Who gives blood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 피를 주는 사람, 즉 헌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Who leads Boy Scout troop? 자, 트루프는 부대죠. 누가 Boy Scout 부대를 이끄는가? Who sings carols in hospitals during the holiday? 자, 휴일 동안, during the holidays. 휴일 동안 병원에서 캐롤송을 불러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Who put out fires and rescue people in medical emergency? 자, medical emergency라는 것은 의료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응급 상황 시 불을 끄고, put out fires,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는, rescue, 구조하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They are volunteers. 그들은 자원봉사가들이다. Volunteer, 자원봉사가.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just about everyone at one time or another. 자, at one time or another는 한 번쯤은 이란 뜻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has been a volunteer, 자원봉사가여 왔다. 자, 문장의 주어가 everyone입니다. 자, every 이치는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 has를 동사로 썼었습니다. On any given day, 언제든 자, millions of Americans, 자, million의 S부터 쓰니까 수백만이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give their time and talent,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줍니다. 자, 탤런트 재능이죠.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돼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정형법, 그 중에 목적형법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자, benefit는 이롭게 하다, 혜택, 이익이란 뜻이고요. community는 지역, 사회입니다.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 자, through volunteer service,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의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줍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Federal 연방의 statistic 통계입니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자면 In a typical year, 보통 전형적인 해에는 About one-fifth of American population, 미국 인구의 5분의 1, 그 뒤에 나온 말이 동격이죠. More than 62 billion people, 6,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serve as volunteers, 자원봉사가로서 봉사합니다. serve as 뭐뭐로서 봉사하다. as는 뭐뭐로서죠. 여기서 about one-fifth of the American population과 more than 62 billion people은 동격입니다. 의미상 전체 미국 인구의 5분의 1, 즉 6,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서브의 S를 뺀 서브를 썼다는 거죠. They contribute more than 8 billion hours of service to local and national group. 그들은 지역과 국가 그룹에 80억 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기부합니다. Contribute, 기부하다, 기여하다. 자, 8 billion은 80억이죠. 자, 2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which is가 나와야 하는데 which is가 생략되고 곧바로 value가 나온 겁니다. value라는 거는 가치 있게 평가하다는 뜻이죠. conservatively 하면은 보수적으로 줄잡아라는 뜻입니다. valued conservatively at $173 billion. 그런데 그것,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80억 이상의 시간이죠. 80억 이상의 서비스 봉사 시간은 줄 잡아서 173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루츠 자원봉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메리칸, 미국인들이 have been banding together, 자, band together 무리지어 다니다. 무리지어 다녀왔습니다. have been 현재 완료, been ing 진행형. 그래서 have been ing 쓰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미국인들이 함께 무리지어 다녀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생략되어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자, in order to help one another since colonial time. 자, colonial은 식민지 의라는 뜻입니다. 식민지 시대 이래로, since는 뭐뭐 이래로. 식민지 시대 이래로 서로서로 돕기 위하여 미국인들은 무리지어 다녀오고 있는 중입니다. The settlers, 정착민들이죠. Of new American colony. 자, 새로운 미국 식민지의 정착자들은 had the same priority survival. 자, 똑같은 우선순위, 생존이라고 하는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riority라는 건 우선순위죠. 여기서 이 콜론인 바로 앞에 나오는 the same priority를 부연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국 식민지 정착자들은 똑같은 우선순위, 즉 생존이라는 똑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Corporation frequently meant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자, corporation 협력이죠. frequently 자주. 협력은 자주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협력하면 살고 협력 안 하면 죽고 협력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Neighboring farmers, 이웃하는 농부들이 combined effort, 노력을 결합했습니다. combine 결합하다. 뭐 하기 위하여? to clear land, clear는 개간하다죠.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to build houses and barns, 집과 헛간을 만들기 위하여. 자, build 앞에 to 생략되어 있죠. barns는 헛간입니다. to harvest and crops, harvest 수확하다, crop은 농작물.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하여. 투부정사가 세 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투만 남기고 두 번째 투, 세 번째 투 다 생략되어 있는 병렬 구조입니다. 이웃하는 농부들은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집과 헛간을 만들기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하여 노력을 결합했습니다. Church building were built by volunteers. 자, 교회 건물들이 자원봉사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be built는 수동태인데요. 비동사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거 능동태 문장으로 전환하면은 volunteers build church buildings 이렇게 문장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record 기록, be proof는 뭐뭐로 가득 찼다. reference to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 언급입니다. escape라는 거는 자, 여기서 땅, 토지의 뜻이죠. town records, 마을 기록들은 are of reference to donation of land, estate and money. 땅과 토지와 돈의 기부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all 다음에는 which were가 생략이 되어 있죠. voluntarily는 자발적으로. all given voluntarily,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주어졌고 so that 그 결과 each community, 각각의 사회는 could have its own place of worship, 그 자체의 예배 장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its own, 그 자체의 worship은 경배, 예배라는 뜻이죠. 여러분, 전쟁을 나타낸 단어 war에다가 ship을 붙여서 worship이라고 하면 전투함이 되고요. 본문에 나온 단어 worship을 쓰면 worship, worship을 쓰면 예배, 경배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praise and worship이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So, as the first small cities were erected, so, as 뭐뭐 하면서, erect는 세우다는 뜻이죠. 처음 작은 도시들이 세워지면서 new method, 새로운 방법들, 뭐에 대한 of voluntary action, 자원봉사 활동이죠.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방법들이 evolved, 진화되었습니다. 발전되었습니다. early street lighting, 자, 초기 가로등은 was a shared responsibility of citizens, 시민들의 공유된 책임이었습니다. 자, shared는 뒤에 나오는 responsibility를 꾸며주고 있고요. of series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responsibility를 꾸며줍니다. who 이하는 series는 꾸며주고 있죠. take turn이라는 것은 교대로 뭐뭐하다 라는 뜻이고요. hang lantern이라는 것은 등을 매달다 이런 뜻입니다. at their front gate, 그들의 앞문에 이런 뜻이죠. 초기 가로등은 그들의 앞문에 교대로 등을 매달곤 했던 그러한 시민들의 공유된 책임이었습니다.
Sunday School was started. 주일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Sunday School이라는 건 주일 학교입니다. So that 뭐뭐하기 위하여 자, poor children working a job for 6 days a week.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A week는 일주일마다 이 말이죠. 어는 for의 뜻입니다. 일주일마다 6일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난한 어린 아이들이 could be taught to read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 be taught to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배우게 되다는 뜻입니다. teach의 과거분사 taught를 이용해서 수동태 쓰면 뜻이 바뀌죠. be taught to read라는 것은 읽는 법을 배우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on their single day off using the bible 자, day off는 쉬는 날이죠. 구체적으로 주일이죠. 성경책을 이용하여 using the bible 성경책을 이용하여 그들의 하루 쉬는 날에 일주일에 6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26쪽의 16번째 줄입니다. As early as the 1600s, 1600년대 초기에 colonist, 식민지 사람들이 established, 설립했습니다. 뭐를? Citizen Fire Brigade, 시민 소방대를 설립했습니다. 브리게이드라는 거는 저희 소방서, 여단, 연대, 단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To combat 싸우기 위하여, combat 싸우다. 이러한 장소에서 화재와 싸우기 위하여. 1600년대 초기에 식민지 사람들은 보스톤에서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뉴 암스테르담, 나중에 뉴욕이 되는 뉴 암스테르담에서 화재와 싸우기 위하여 시민 소방대를 설립했습니다. And in 1736, 1736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formally, 공식적으로 organized, 조직했습니다. organize, 조직하다. Philadelphia's Volunteer Fire Company, 필라델피아의 자원봉사 화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consist of, 뭐뭐수로 구성된, 자, 여기 consisting of 이하는 company 꾸며주고 있죠. 30 volunteers, 자, 30명의 자원봉사가죠. 저 후 이하는 volunteers 꾸며주고 있습니다. equip이라는 거는 장비를 갖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equip oneself with는 스스로 몸으로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leather bucket이라는 거는 가죽으로 된 양동이죠. 가죽으로 된 양동이 자루 그리고 바구니로 스스로 장비를 갖춘 30명의 자원봉사가로 이루어진 필라델피아 자원봉사 화재 회사를 1736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공식적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6 Volunteering on American Tradition 126쪽 21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6 Volunteering on American Tradition 자, persist는 지속하다는 뜻이죠? 자, more than 70% 이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그 뒤에 나온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irefighters라는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70% 이상이라는 이 주어를 복수 취급해서 동사 R을 썼다는 거죠. 미국 내에 소방수 70% 이상이 are volunteers 자원봉사가들이다. 부분을 나타내는 없고 all이나 none이나 part나 half나 most나 분수나 퍼센트나 더 레스트나 더 머저리티 같은 말이 나오고 오브 뒤에 단수 명사를 쓰면은 뒤에 단수 동사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the rest of the bread was eaten by stray dog. 자, 빵의 나머지 부분은 길 잃은 개에 의해서 먹혀졌다. 이때 문장의 주어인 the rest를 단수 취급하고 was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죠. 왜요? 오브 뒤에 the bread라는 단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고 예를 들면은 all, none, part, half, most, 분수, percent, the rest, the majority 이런 말들이 나오고 of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은 그때는 복수 동사를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the rest of the strand
are watching football game. 학생들 나머지들이 풋볼 게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아까 더 레스트는 단수 취급했죠. 왜? 오브 뒤에 더블헤드란 단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쓰이는 더 레스트는 복수 취급합니다. 왜요? 오브 뒤에 복수 명사 더 스트런츠가 나왔으니까. 동사 R을 썼다는 거지.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즉, 부분을 나타내는 어구가 오브 뒤 어떤 명사를 수반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 어구를 단수 취급할 수 있고 복수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 last of the apple is rotten. 사과의 나머지가 썩었다. 이때 the last를 단수 취급해가지고 동사 is를 썼다는 거죠. 이유는 오브 뒤에 단수 명사 df이 나왔기 때문이죠. The last가 복수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오브 뒤에 the apples 같은 복수 명사가 나올 때. The last of the apples are rotten. 그죠. 사과들 중에 나머지는 썩었다. R을 썼다는 거죠. Each of the balls. 각각의 공들은 had some famous players autograph on it. 그 위에 유명한 선수의 사인을 가지고 있다. 자, each나 every는 단수 주급하니까 설령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더라도 each, every가 주어가 될 때는 단수 동사 had를 쓰는 게 맞다. 단수 동사를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126쪽 21번째 줄입니다. The concept, 그 개념이 quickly, 빠르게 spread throughout the colony. throughout은 뭐뭐를 통하여죠? 식민지를 통해서 그 개념이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spread, spread, spread.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다 똑같은 형태죠? And persist today. 그리고 그 개념이 오늘날까지 지속됩니다. persist, 지속되다. When, 바로 그때, 즉 오늘날에는 자, more than 70% of the firefighters in the US. 미국 내 소방관 70% 이상이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 more than 70% 다음에 of를 쓰고요. of 뒤에 복수 명사 썼기 때문에 복수 동사 취급해서 are를 쓰는 겁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어구. all, none, part, half, most, 분수, percent, the last, the majority 이런 말 나오고 of 뒤에 단수 명사 쓰면은 부분 어구를 단수 명사 취급해서 동사도 단수 동사를 씁니다. 여기서 the last가 단수인 이유는 자, of 뒤에 더블헤드라는 단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The last of the bread was eaten by stray dog. 자, 그 빵의 나머지는 길 잃어버린 개에 의해서 먹겨졌다. was라는 단수 동사 쓴 이유는 of 뒤에 the bread라는 단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the last라는 부분 어구를 단수 명사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was를 쓴 거죠. were를 쓰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부분을 나타내는 어구 all이나 none이나 part나 half나 most나 분수나 percent나 the last나 the majority 뒤에 of를 쓰고 복수 명사를 쓴다면 그때는 부분 어구를 복수 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 동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 last of the students, 학생들 중에 나머지는 are watching the football game, 풋볼 게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때 the last는 복수 명사가 되는데요. 이유는 of 뒤에 the students라는 복수 명사가 쫓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휘를 먼저 보겠습니다. boost, 증가시키다, 활성화시키다. life span은 수명입니다. depression, 우울증. benefit, 혜택. mutual은 상호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volunteering can make you happier.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5형식 문장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비교급 happier가 나와 있네요. 자원봉사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help you live longer. 당신이 더 오래 살도록 도와줍니다. doing good for others. 남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은 boost your mental health, 당신의 정신건강을 증가시켜줍니다. 활성화시킵니다. And increase your lifespan, 그리고 당신의 수명, lifespan, 당신의 수명을 증가시켜줍니다. Volunteers usually have lower rate of depression.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낮은 비율의 우울증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울증 비율이 낮습니다. Better health,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요. A reduction in the chance of dying within next 7 years. 차후 7년 이내에 죽을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So, 그러니까 go out, 밖에 나가서 and volunteer, 자원봉사하세요. The benefits are mutual. 그러한 혜택은 상호적입니다.
Mutual 하면은 상호적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Shaping history and culture.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기. Three and a half centuries later. 자, 1세기가 1세기, 즉 100년이니까 여기서는 350년이 되겠네요. 350년 후에 volunteerism, 자원봉사활동이 Underized American Society, 미국 사회의 기저를 이루게 됩니다. Underlie, 기저를 이루다, 기저가 되다 이런 뜻이죠. 자, volunteering, 자원봉사라는 것은 Because it is so pervasive, pervasive는 광범위한이죠. 자원봉사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 콤마와 콤마 사이에 주어동사 절이 들어갔죠. 삽입절입니다. 자, 이시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volunteering, 자원봉사죠. 자, 그것, 즉 자원봉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자, 자원봉사는 open, go, unrecognized,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주, open, 자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go, unrecognized는 인정 못 받다 이 말인데 앞에 open이 들어갔으니까 자원봉사가 자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Most Americans probably never consider the role of volunteerism in their day-to-day lives. 자, day-to-day lives라는 건 일상생활이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원봉사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Probably는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American volunteer not because of but because of.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이런 뜻이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compulsion 강요고요. Profit은 이익입니다. 미국인들이 강요나 이익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need라는 거는 필요죠. 그 필요를 satisfy, 충족시키는, meet는 충족시키다, satisfy.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와 책임 때문에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 but 그러나, because they assume this responsibility in addition to their everyday jobs and duty. 자, they는 American volunteers를 뜻하고요. assume은 떠맞다는 뜻입니다.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그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직업과 의무에 더하여 이러한 책임을 떠맡기 때문에 and because they do not seek monetary reward. 자, monetary 금전적인 화폐의 reward 보상이죠. seek는 추구하다. 그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volunteers themselves often underestimate the impact of their work. 자, 자원봉사자들은 그들 일의 영향을 자주 과소평가합니다. 자, 이 themselves가 가리키는 건 volunteers인데 themselves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되겠습니다. underestimate라는 거는 과소평가하다는 뜻이고요. impact는 영향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It also seems that most historians overlook the magnitude, scope, and diversity of contribution. 자, 또한 대절 이하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overlook, 간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자, magnitude, 규모, scope는 범위, diversity는 다양성이죠. 기부의 규모와 범위와 다양성을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간과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 문장은 most historians also seem to have overlooked blah blah blah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made는 contributions를 꾸며주고 있죠. 누구에게 만들어진? To US History and Society by Volunteers. 자원봉사가들에 의하여 by Volunteers. 자원봉사가들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와 사회에 만들어진 그러한 기부의 규모와 범위와 다양성을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간과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Cumulative 축 적하는 누적하는 이펙트는 효과입니다. countless 수많은 이란 뜻이고요. 자, make it apparent. 자, it은 가짜 목적어, that은 진짜 목적어. apparent는 분명한 이란 뜻의 목적격 보어로서 형용사가 쓰인 것입니다. 자, aspect 측면 그리고 have been shaped는 형성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have been pp. However, 그러나 the cumulative effect of countless voluntary action.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의 누적 효과는 make it apparent that 대절리아를 분명하게 해왔다. Many aspects of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자, 미국 역사와 문화의 많은 측면들이 have been shaped by volunteers, 자원봉사가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왔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왔다. 즉,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의 누적 효과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많은 측면이 자원봉사가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The role of volunteers in the US. 미국 내의 자원봉사가들의 역할은 has always been that of pioneers. Pioneer, 개척자들이죠. 개척자들의 역할이어 왔습니다. 자,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the role이죠. 자, to recognize가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pioneers를 꾸며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to provide가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pioneer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to 부정사가 명사, pioneers를 꾸며주는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recognize, 인식하다, significant, 중요한 이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address라는 건 해결하다,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 내의 자원봉사가의 역할, the role of volunteers in the US. 자, 미국 내의 자원봉사가들의 역할은 항상 개척자들의 역할이어 왔는데, 어떤 개척자들? 중요한 문제, significant issues, 중요한 문제와 요구를 잘 인식하는 개척자들이죠. 뭐 하기 전에 before government or other institution do, 정부와 다른 기관들이 인식하기 전에, 두가 가르치는 걸 recognize, 인식하다죠. 또 provide service to address those needs, 그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 목적 용법이죠. 투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그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정부와 다른 기관이 인식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와 요구를 인식하는 그러한 개척자들의 역할이어 왔다. 자, 미국 내의 자원봉사가의 역할은 정부와 다른 기관들이 인식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와 요구를 인식하는 개척자들의 역할이어 왔고, 그러한 요구를 대처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척자들의 역할이어 왔다 라는 뜻입니다. 자, evolving volunteerism, 진전하는, 발전하는 자원봉사. 자, volunteering has always been shaped. 자, 이 has been pp 현재 완료수 동태죠. 자원봉사는 항상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By changes, 변화에 의하여. 어디에 있어서? 자, demographic, 인구통계학, family composition, 가족 구성입니다. composition 구성이죠. employment pattern이라는 거는 고용 형태고요. economic,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인구통계학, 가족 구성, 자, 고용 형태, 그리고 경제학의 변화에 의하여 항상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과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6 Volunteering An American Tradition 128쪽 8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6 Volunteering An American Tradition. 자, 128쪽의 8번째 줄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With equal numbers of women and men now in the workforce. 자, workforce는 노동력이죠. 노동력에 있어서 지금은 남녀가 동일한 숫자인 상태로 Many US companies, 많은 미국 회사들이 have established corporate volunteer program,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설립해 왔습니다. establish, 설립하다, corporate는 기업의 이런 뜻이죠. encouraging, 자, 이거 원래 문장은 as they encouraged입니다. 물론 they가 뜻하는 거는 many US companies가 되겠죠. 자, 많은 미국 회사들이 자, their employees to volunteer, 그들의 종업원에게 자원봉사하도록 촉구하면서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offering release time. 자, release time은 자유시간입니다.
range from A to B. 자, 이 range 이하는 time에 꾸며지고 있죠. 자, A에서 B까지 범위를 이루는 이란 뜻이죠. Ranging from a few hours a week,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부터 to a year's sabbatical. 자, sabbatical 하면 안식일에 이런 뜻입니다. 자, sabbat가 안식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부터 1년간의 안식기간까지 범위를 이루는 자유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자원봉사하라고 촉구하면서 노동력에 있어서 남녀의 수가 동일한 상태로 많은 미국 회사들이 회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설립해왔습니다. 자, 어휘와 문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with 목적어 형용사 또는 분사 쓰면은 뭐뭐가 뭐뭐 한 채로 부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People over 60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Constitute 구성하다는 뜻이고요. Portion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Senior Citizen 하면 노인들이죠. 자, lower는 낮추다. 자, age requirement는 연령 요건입니다. attract는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serve, 섬기다, 모시다는 뜻이고, octogenarian이 80세입니다. and beyond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octogenarians and beyond라는 거는 80대와 그 이상의 노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and with people over 60 constituting the fastest growing portion of the population. 인구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구성한 채로 Some US Volunteer Organization for Senior Citizen. 자, 이 노인들을 위한 For Senior Citizen. 자, 노인들을 위한 몇몇 미국 자원봉사 조직체들은 Respond, 자, Have Respond 응답해왔습니다. By lowering their age requirement, 그들의 연령 요건을 낮춤으로써 응답해왔습니다. Attracting, 끌어들이면서 Active American in their 50s and 60s to serve the increasing number of octogenarians and beyond. 자, 활동적인 50대, 60대 미국인들로 하여금 증가하는 숫자의 80대와 그 이상의 노인들을 섬기도록 끌어들이면서 attracting, 끌어들이면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구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구성한 채로 몇몇 미국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조직체는 연령 요건, 그들의 연령 요건을 낮춤으로써 응답을 해왔습니다. The explosive rise, 폭발적인 증가죠. Explosive, 폭발적인. World Wide Web의 폭발적인 증가는 has changed everyone's lives,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Rise가 문장의 주어니까요. 동사는 has를 썼습니다. And affected volunteering too, 또한 자원봉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Affect는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주다죠. Had changed, has affected,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First, 우선 it should be noted, 주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note는 주목하다. How important volunteers were, 얼마나 자원봉사가들이 중요했는지, 음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간접 의문문으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 were와 뒤에 나오는 이 are가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지, 무엇에, to the development of the web itself. itself는 그 자체, 제기대명사 강조문법이죠. 생략 가능합니다. 웹 그 자체의 발전에 얼마나 자원봉사가들이 중요했었고 또 여전히 중요한지 주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라든가 온라인 호스트, 자, 호스트는 사회자죠. 프로그램 사회자. And countless unpaid blogger,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이 are all contributing to this global exchange forum. 이 전세계적인 교환토론회에 기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럼이라는 거는 토론회, 토론회장 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The web also facilitated virtual volunteering. 자, virtual 하면 가상의 이런 뜻이죠. 웹이 또한 가상 자원봉사를 촉진시켰습니다. Facilitate 촉진시키다. Facilitation 촉진이죠. Facilitator는 촉매제, 촉진자라는 뜻입니다. In which, 그 가상 자원봉사 속에서 someone located anywhere in the world at whatever time they choose. 자, 이 세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어떤 사람이 그들이 선택한 어느 시간에든 can provide online service,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세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든 그들이 선택한 어느 시간에
그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의 자원봉사를 웨비 또한 촉진시켰습니다. This can be anything from A to B. 이것은 A에서 B까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자,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 여기서 디스가 가르치는 것은 Virtual Volunteering, 가상의 자원봉사입니다. 자, edit, 편집하다, translate, 번역하다. Give technical assistance는 기술적인 지원을 주다. Mentor는 지도하다는 뜻입니다. Peer라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자, A에서 B까지 Editing Report, 보고서를 편집하는 것으로부터 To Translating Document, 문서를 번역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고 But also 또한 Giving Technical Assistance, 기술적인 지원을 주거나 Mentoring Young People via Email and Internet Phone Call, 이메일과 인터넷 폰콜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Technological Convergence, 자, Convergence 융합이죠. 과학기술 융합은 has an impact on volunteering procedure too. 자원봉사 절차에 또한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Have an impact on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영향을 주다. Procedure는 과정, 절차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은 online 허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Micro volunteering procedure, 작은 자원봉사 절차들을 스마트폰이 허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In which, 그러한 절차 속에서 someone can do small tasks,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In a few minutes, 단지 몇 분 내에. 자, coordinated, 조정된, 자, through internet call이죠. 인터넷 콜은 인터넷 전화입니다. Coordinate, 조직화하다. Coordination, 조직화입니다.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through internet calls.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몇 분 안에 작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micro volunteering procedure, 작은 자원봉사 절차들을 스마트폰이 허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Looking toward the future, 자, 미래를 향하여, toward the future. 미래를 향하여 생각해보면, 바라보면 It seems safe to predict that.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고요. To predict that이 진짜 주어, 진주어입니다. 여기서 that은 predict의 목적어에 지나지 않아요. The cause, 대의 명분입니다. Served by American volunteer. 이 served가 앞에 나온 causes를 꾸며주고 있죠. 미국 자원봉사가들에 의하여 served, 기여하게 된 그러한 대의 명분이 will continue to change,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이다. The presence and commitment of volunteers will not. not 뒤에는 change가 생략되어 있죠. presence는 존재고요. 이제 commitment는 헌신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존재와 헌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입니다. 이승 가주어, to predict 대시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라는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not A but B 구문 설명입니다. not A but B 한국말로 바꾸면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A와 B는 같은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not 뒤에 because of가 나왔다면은 but 뒤에도 because of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American volunteer, 미국인들이 자원봉사합니다. Not because of compulsion or profit, 그 강제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of a need and responsibility for meeting that need. 자,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와 책임감 때문에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meet라는 건 여기서 satisfy, 충족시키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need라는 거는 필요라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완료 부정사 to have PP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맥이나 의미상 시제가 정해지는 경우에 부정사의 단순형과 완료형으로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단순 부정사 또는 완료 부정사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죠. 단순 부정사 to 더하기 동사 원형은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동일한 시제 또는 그 이후의 시제를 나타내며 완료 부정사 to have pp는 즉 to have 과거분사는
수로동사보다 이전의 시제를 나타냅니다. 이제 시제죠.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Most historians also seem to have overlooked the magnitude, scope, and diversity of contributions. 자, 이 문장 바꾸면은 It seems that most historians overlook the magnitude, scope, and diversity of contributions.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왜요? 자, seem to 부정사가 현재지만은 to have overlooked는 완료 부정사입니다. 완료 부정사가 나왔다는 것은 주절의 시제인 seems와 종속절의 시제인 overlooked가 서로 이질 시제다, 서로 다르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 시제와 뒤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 또한 공로의 규모와 범위, 다양성을 간과해왔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 간과했던 거는 과거지만은 지금 그렇게 보인다. seems는 현재죠.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to have pp, to have 과거분사라는 완료 부정사로 문장을 만듭니다. 자, 완료부정사 추가 예문입니다. He seems to be happy. 그 남자가 행복해 보인다. To 더하기 동사원형. 이거 단순 부정사죠. It seems that he is happy. 그 남자가 지금 행복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현재, 지금 행복한 것도 현재. 즉, 앞시제와 뒤시제, 주저와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같으니까 To 더하기 동사원형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He seemed to be poor. 그 남자가 가난해 보였다. to be라는 단순 부정사 쓴 이유는 보였다는 것도 과거시제, 그 남자가 가난했다는 것도 과거시제. 앞, 뒤의 시제가 서로 간대요. 동일시제니까 to 더하기 동사 원형, 즉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거죠. 그럼 완료 부정사를 언제 쓰느냐? 앞 문장과 뒷문장의 시제가 서로 다를 때 씁니다. 예를 들면은 He seems to have been great scholar. 자, 이 완료 부정사를 언제 썼냐? 바로 이겁니다. It seems that he was a great scholar. 자, 지금 보인다는 seems와 그 남자가 위대한 학자였다는 과거가 서로 다르죠.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달라요. 앞문장의 시제와 뒷문장의 시제가 서로 다르니까 to have been이라는 완료 부정사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 남자가 위대한 학자였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He seemed to have been ill. 그 남자가 아팠었던 것처럼 보였다. 자, 이거는 it seems that He had been ill의 뜻입니다. 왜요? 보였다는 게 과거라면은 그 남자가 아팠던 건 그거보다 더 오래된 대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had been을 쓴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주절은 과거, 종속절은 대과거. 앞뒤의 시제가 서로 달라.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달라요. 그럴 때는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로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6 Volunteering an American Tradition After You Read와 Read More Culture부터입니다. 레슨 6 Volunteering an American Tradition 6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A번입니다. Filling the blank, 빈 칸을 채우세요. With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To complete the summary of the main text. 자, 본문의 요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세요. Volunteering an American Tradition. 자원봉사하기 미국의 전통입니다. 왼쪽은 과거고요. 오른쪽은 현재입니다. 자, 과거 먼저 보겠습니다. During colonial times. 이 식민지 기간 동안에 즉 colonial 식민지의 Americans helped one another. 미국인들이 서로서로를 도왔습니다. Because of the same priority survival. 자, priority 우선순위죠. 생존이라는 서바이벌, 생존이라는 똑같은 우선순위 때문에 식민지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서로서로 도왔습니다. As early as the 1600s, 1600년대 초기에 컬러니스트 식민지 사람들이 From Citizen Fire Brigades, 자, 시민 소방대를 형성했습니다. 어디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와 뉴 암스테르담 같은 그런 지역에
1600년대 초기에 식민지 사람들이 시민 소방대를 형성했습니다. Form 형성하다. Citizen Fire Brigade라는 것은 시민 소방대죠. In 1736, 1736년에 Volunteer Fire Company was formally set up by Benjamin Franklin. 자,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하여 자원봉사 화재 회사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Formally 공식적으로 set up 설립되다. 자, 이제 현재입니다. 자, more than 70% of firefighters in the US. 자, 미국에 있는 소방관의 70% 이상이 are volunteers 자원봉사가들이다. The rise of World Wide Web. 자, 이 인터넷의 성장, 증가가 has had an influence on volunteering.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People who participate in virtual volunteering. 자, participate in, partake in, 참가하다는 뜻이죠.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Virtual volunteering이라는 것은 이 가상 자원봉사입니다. 가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can offer their service online. 그들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Smartphone enable people to participate in micro volunteering. 자, micro volunteering이라는 것은 작은 자원봉사죠.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작은 자원봉사에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에게 허락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6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B번입니다. Read the main text again.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라.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리고 질문들에 대답하라. 자, 1번입니다. Because of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over 60. 자, people over 60라는 건 60세 이상의 사람들이죠.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증가하는 숫자 때문에 some US volunteer organization for senior citizens. 자, senior citizens은 노인들입니다. 자, 노인들을 위한 어떤 미국 자원봉사 조직체들은 have lower their age requirement. 그죠. 그들의 나이 연령대를 낮췄습니다. 나이 연령대 요구사항을 낮췄다. 이 말이죠. 따라서 B번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Read each statement. 각각의 언급을 읽어보아라. And choose T, true or F, false. 맞으면 T를 선택하고 틀리면 F를 선택하라. A번입니다. Volunteering can be observed in almost every aspect of Americans' lives. Aspect 측면입니다. 자원봉사는 미국인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A번 정답은 T입니다. B번. American volunteers. 이제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recognize the need of others. Need는 요구, 수요사항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인식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자원봉사합니다. 자, B번은 T, 맞는 말입니다. C번, American tend to think. 자,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Have a tendency to의 뜻이죠. 미국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ir volunteering, 그들의 자원봉사가 is something exceptional,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Exceptional, 특별한 예외적인 이라는 뜻이죠. 자, 그들의 자원봉사가 좀 예외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미국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C번 정답은 F가 정답입니다.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입니다. What I mentioned, 무엇이 언급되는가? As the motivation for Americans volunteering in the main text. 본문에서 자원봉사하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 동기로서 언급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motivated you to volunteer? 자, motivate 동기를 주다. 무엇이 당신에게 자원봉사하게 동기를 주는가? Compare your motivation with those of American. 자, 당신의 동기들을 미국인들의 동기들과 비교해 보세요. 자, 6과의 After You Read C번입니다. Read the doctor's report about some research. 자, 어떤 연구에 대한 about some research. 어떤 연구에 대한 자, 의사의 보고서를 읽어보아라. And answer the questions. 그리고 질문들에 대답을 하라. 자, volunteering can make you happier. 자, 자원봉사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You라는 목적어 뒤에 나오는 happier 형용사는 목적격 보호로서 쓰였습니다. And help you live longer. 그리고 자원봉사는 당신이 더 오래 살게 도와줍니다. Doing good for others.
자, 남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은 boost your mental health, 당신의 정신 건강을 증가시켜 줍니다. boost 증가시켜 준다. and increase your lifespan, 자, lifespan 수명이죠. 당신의 수명을 더 증가시켜 줍니다. volunteers usually have lower rate of depression. 자, rate는 비율이죠. rate of depression이라는 건 우울증 비율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더 낮은 우울증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Better health,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요. And reduction in the chances of dying within next 7 years. 차후 7년 이내에 사망할 기회가 더 감소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비율이 낮고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차후 7년 내에 사망할 기회가 더 적어진다. 이런 뜻이죠. So, 그러니까 go out, 밖에 나가라. And volunteer, 자원봉사하라. The benefits are mutual. 혜택은 상호적인 것이다. Mutual 하면은 상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1번, according to the doctor, 의사에 따르자면 What are the benefits of volunteering? 자원봉사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Volunteering can make you happier and help you live longer. 자원봉사하는 것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당신이 더 오래 살게 도와줍니다. Number two, can you think of other benefits of volunteering? 자원봉사의 다른 혜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Discuss them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그것들을 토의해 보세요. 자, 6과의 after you read D번입니다. Read the statement, 언급된 사항을 읽어보세요. And choose which you most agree with. 당신이 가장 동의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And which you most disagree with. 당신이 가장 반대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Talk about two of your choices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함께 당신이 선택한 것 두 개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 sort on volunteering,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1번. People don't volunteer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time.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다? 2번. People who volunteer are healthier and happier.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 3번.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volunteer than young people. 자,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자원봉사를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인데 more를 집어넣어서 be more likely to를 쓰면은 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이죠. 4번. People volunteer. 사람들이 자원봉사합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want to help others in need. Others in need라는 거는 곤궁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봉사합니다. 5번. Young people with a Parents who volunteers. 자원봉사하는 부모님을 가진 젊은 사람은 is more likely to voluntee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더 자원봉사를 할 것 같다. 부모님이 자원봉사하는 경우 아이들이 더 자원봉사할 것 같다. 이런 말이죠. 6번. People volunteer to compensate for some deficiency in their lives. Compensate for라는 것은 보상하다, 벌충하다 이런 뜻이고요. Deficiency는 결핍입니다. 사람들이 그들 삶의 결핍, 어떤 결핍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다. 자,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자, 6과의 Read More Culture입니다. Mobile Laundry Service for the Homeless. 자, Homeless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동식 세탁 서비스입니다. Best Mate, 자, 최고의 짝꿍, 메이트는 짝꿍이죠. 최고의 짝꿍인 닉 마세치와 루카스 파첫은 Built a free mobile laundry in their old van to help the homeless. 집이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to help the homeless.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오래된 트럭에 무료 이동 세탁소를 지었습니다. 자, 모바일 이동의 런더리 세탁소, 밴은 트럭이죠. 더 홈리스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렌지 스카이 런더리, 오렌지 하늘 세탁이 began in September 2014. 자, 2014년 9월에 시작했고, since then, 그때 이래로 the world first mobile laundry, 세계 최초의 이동 세탁소가
has rapidly expanded, 빠르게 팽창해 왔습니다. rapidly 빠르게 expand 팽창하다. Five vans, 자, 이 다섯 대의 트럭으로 어디에 있는 이러이러한 지역에 있는 자 브리스베인, 멜버른, 사우스이스트 빅토리아, 시드니 그리고 더 골드 코스트에 있는 다섯 대의 트럭으로 세계 최초의 이동식 세탁소가 빠르게 팽창해 왔습니다. 자, run by over 270 volunteers. 자, 이때 run은 과거분사입니다. 운영이 되는 이란 뜻이죠. 270명 이상의 자원봉사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채로 The custom fitted van. custom fitted 하면 주문 제작된이죠. 밴은 트럭들입니다. 주문 제작된 트럭들. 자,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ER을 가지고 있는 To commercial washing machine. 자, commercial 상업적인 washing machine은 세탁기죠. And two dryers. 두 대의 건조기. 자, 두 대의 상업적인 세탁기들과 두 대의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주문 제작된 트럭들이 서비스 오버 36 로케이션 36개 이상 지역을 서비스했고 와시 오버 350 로즈 each week. 자, 로드는 짐입니다. 매주 350개 이상의 짐을 세탁합니다. They now plan. 그들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To expand service Australia wide. 자,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서비스를 팽창시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With the aim of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 positively connecting the community. 사회를 긍정적으로 연결하고 improving the lives of others. 남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improve 향상시키다.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자, reinforce 강화하다. dignity 존엄입니다. By reinforcing their dignity. 그들의 존엄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사회를 긍정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오스트리아 전역으로 서비스를 팽창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Question. Why did Nick and Lucas build a free mobile laundry in 2014? 2014년에 닉과 루카스는 왜 무료 이동 세탁소를 만들었는가? They wanted to help the homeless. 그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런더리라는 거는 세탁, 세탁소고요. Expand 팽창하다. 로드는 짐입니다. Custom fitted라는 거는 주문 제작된 이란 뜻입니다. Three ways to save the kiwi. 여기서 the kiwi는 과일 키위가 아니라 키위새입니다. Save 구하다. 자, 키위새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 First, 첫 번째, visit Kiwi Sanctuary. Sanctuary라는 거는 피난처 보호구역이죠. 키위 새 보호구역을 방문하라. Sanctuary라는 거는 피난처 보호구역이라는 뜻입니다. Sanctuaries are safe haven. 자, haven이라는 게 피난처라는 뜻이죠. For New Zealand Native Wildlife. Native Wildlife라는 거는 토착 야생 생물입니다. 자, sanctuary라는 것, 즉 피난처라는 거는 뉴질랜드의 야생, 토착 야생 생물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heaven, 피난처죠. They are heavily protected from pests that threaten native species. 자, pest는 해충이고요. threat는 위협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native species, 토착종을 위협하는 그러한 해충으로부터 강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프로텍트 보호하다. A lot of work. 많은 일이 goes into maintaining these areas. 이러한 지역을 유지하는 데 들어갑니다. 자, maintain 유지하다. 자, by paying the fee. 자, 요금을 내므로써 by ing 뭐뭐함으로써 fee라는 거 요금이죠. To visit these sanctuary. 이러한 피난처를 방문하기 위한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you are supporting the good work that they do. 그들이 하는 좋은 일을 당신은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support 하면은 지지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Number 2, volunteer, 자원봉사하세요. There are volunteering opportunities. 자, opportunity 기회죠? 자원봉사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With the New Zealand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 Trust라는 건 믿음입니다. 이거는 조직체 이름이겠죠? 자, New Zealand Trust for Conservation Volunteers and the Department of Conservation. 자, Department of Conservation은 보존 부서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 이제
자원봉사할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A common way volunteers are helping protect the kiwi. 자, 키위를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가들이 하는 흔한 방법은 is setting up a trap to stop pest killing kiwi. 키위를 죽이는 패스트, 해충들을 막기 위한 덫, 올가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업이라는 것은 설치하다, 설립하다라는 뜻이고요. 트랩은 덫, 올가미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패스트는 해충들이죠. 그래서 패스트 킬링 키위라는 것은 키위를 죽이는 해충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넘버 3. Help with the kiwi health check. 자, 키위 건강 체크를 가지고 도움을 주세요. A unique opportunity, but not impossible. 자, unique, 독특한. 독특한 기회입니다. But, 그러나, not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근데 앞에 또 not이 붙었네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not도 부정이고, im도 부정이니까. 결국 possible,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sanctuary, 보호구역이죠. Mountain, Maungao, Tau Tari, near Cambridge, Waikato. 자, 캠브리지 와이카토 근처에 있는 마운가 타우타리 산 보호구역은 give people the chance,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 To get a hands-on experience with kiwi health. 키위의 건강 체크를 가지고 실습 경험을 얻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Get a hands-on experience with라는 것은 무엇을 실습 경험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In exchange for, 뭐, 뭐를 교환하여. 자, 뭐를 교환하여. Reasonable, 타당한 donation, 기부죠. 타당한 기부를 교환하여 키위의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실습 경험을 얻을 기회를 이러이러한 보호구역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Question. What are three ways to conserve kiwi? 자, 키위새를 보존하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visiting a kiwi sanctuary. 자, 키위 보호구역을 방문하기. 두 번째, volunteering. 자, 자원봉사하기. 세 번째, helping with the kiwi health check. 키위 건강 체크하는 것을 도와주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sanctuary라는 것은 보호구역이고요. 해븐,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pest, 해충이고요. maintain, 유지하다. protect, 보호하다. trap이라는 것은 덫, 올감이라는 뜻이고요. In exchange for라는 것은 뭐뭐를 교환하여라는 뜻입니다. Dance Marathon in America. 미국의 댄스 마라톤 이야기입니다. Dance Marathon is a national-wide movement. 자, 댄스 마라톤은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National-wide 전국적인 movement 운동이죠. 자, involving 포함하고 있는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at more than 150 schools across the country. 자, across the country라는 건 전국적으로죠. 전국적으로 150개 이상의 학교에서 대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댄스 마라톤은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They raise money. 그들은 돈을 모읍니다. raise 모으다. 자, 뭐를 위하여? For Children's Miracle Network Hospital in their community. 자, 미라클은 기적이죠. 그들의 사회에 있는 자, 아이 기적 네트워크 병원을 위하여 그들이 돈을 모금합니다. These students, 이러한 학생들은 learn invaluable leadership, 귀중한 지도자 정신을 학습합니다. 자, invaluable, 귀중한, leadership은 지도자 정신이죠. 그리고 social skill, 사회적인 기술을 이러한 학생들은 학습합니다.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raising funds in a variety of ways, In a variety of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뜻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는 동안에 raise fund 기금을 모으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는 동안에 이러한 학생들은 귀중한 지도자 정신과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합니다. And interacting with the children's hospital patient and family. 자, interact 상호작용하다. 그러니까 이 patient은 환자죠. 자, 그 아이 병원의 환자들과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는 동안에 이러한 학생들은 귀중한 지도자 정신과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The year culminate. 그 해는 최고점에 달하듭니다. culminate, climax에 다다르다.
with 뭐뭐를 가지고. 자, stay on their feet라는 거는 계속 서 있다, 계속하다, 뭐 발을 딛다 이런 뜻입니다. through 뭐뭐를 통하여. 자, dancing 춤추기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연애를 통해서죠.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celebrate 경축하다. Total amount raised that year 할 때 that year는 그 해입니다. 자, raised는 모금된이란 뜻이고요. 앞에 나오는 amoun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해에 모금된 총량을 경축하기 위하여 in order to celebrate the total amount raised that year. 자, 춤과 게임과 연애를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서 있게 되는 12시간에서 36시간 정도 길이의 이벤트 행사와 함께 그 해는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Why stay on your feet for that long? 자, for that long 그렇게 오랫동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습니까? To quote, 자, quote는 인용하다 뜻이죠. The First Children's Miracle Network Hospital Dance Marathon's Mission Statement. 자, 미션은 임무란 뜻이고요. Statement 언급입니다. 언급하다. 자, 첫 아이들 기적 네트워크 병원 댄스 마라톤의 임무 언급을 인용하자면, We dance for those who cannot. 자,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춤을 출 수 없는 사람들이죠. Those who cannot. 자, 우리는 춤을 출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it is this solidarity with the cause. 자, solidarity 단결, the cause는 대의명분이죠.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네요. It is that 강조고문입니다. That make a dance marathon an event unlike any other. An event unlike any other는 다른 행사와 같지 않은 행사입니다. 댄스 마라톤을 다른 행사랑 같지 않은 행사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 이러한 단결입니다. Solidarity 단결이죠. Children's Miracle Network Dance Marathon은 was founded,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found 설립하다인데 과거 수동태가 되어 있네요. By student 학생들에 의해서 in 1991, 1991년에 자, in memory of라는 건 뭐뭐를 기리며 라는 뜻이죠. 라이언 화이트를 기리며, 이것은 1991년에 학생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Since its commencement, 자, commencement는 시작이죠. 그 시작 이래로 그것은 has spread, 퍼져나가 왔습니다. To 어디어디까지 over 100 universities and colleges across the country. 자, across the country라는 건 전국적으로 이 말이죠. 자, 그 시작 이래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대학으로 퍼져나가왔습니다. Each event, 각각의 행사는 is entirely student-run, 전적으로, entirely, 전적으로 학생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run, 자, 이 운영되는 이란 뜻이죠. And they all donate, 그리고 그들 모두 기증합니다. 100% of the funds raised. 자, 이 raised라는 과거분사가 펀드 꾸며주고 있네요. 모금된 기금들이죠. 모금된 기금들의 100%를 기증합니다. Directly, 곧바로. To 어디어디로? Their local children's miracle network hospital. 그들의 지역 아이 기적 네트워크 병원으로 모금된 기금 100%를 곧바로 그들 모두 기증을 합니다. Dance marathon have become tradition on campus and in the community. Dance marathon은 학교 캠퍼스와 지역 사회에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Tradition 전통이죠. Year in and year out, 해마다. Students throw the biggest party of the year for the children at their local hospital. 자, 그들의 지역 병원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그 해에 가장 큰 파티를 엽니다. Throw party라는 것은 파티를 열 돈을 던지다, 즉 파티를 열다 이런 뜻이죠. They stay on their feet. 그들은 계속 서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36시간 동안. In honor of라는 건 뭐뭐를 기리며. 자, children who have been through so much. 자, be through 뭐뭐를 지나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온 아이들을 기리며 그들은 12시간, 24시간, 36시간 동안 계속 서 있습니다. They dance for those who cannot. 그들은 춤을 출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They do it for the kids. 그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합니다.
자,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at do students do in dance marathon? 자, dance marathon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y raise money. 그들이 돈을 모읍니다. For Children's Miracle Network Hospital in their community. 자, 그들의 사회에 있는, in their community. 그들의 사회에 있는 아동기정 네트워크 병원을 위하여 그들이 돈을 모읍니다. Raise money라는 거는 돈을 모으다 이런 뜻이죠. Raise 모으다는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How are the funds raised from dance marathon spend? 그러면은 이 댄스 마라톤에서 모금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Fundraised라는 거는 모여진 기금이란 뜻이죠. The funds raised from dance marathon. 자, 댄스 마라톤에서 모금이 된 기금은 go directly to their local children's miracle network hospital. 그들 지역에 있는 children miracle network 병원으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directly는 곧장 바로 이런 뜻이죠. 자, national wide 전국적으로 involve 포함하다 invaluable 소중한 culminate 최고점에 다다르다 quote 인용하다 solidarity 단결 자, the cause 하면은 대의명분이죠 found 설립하다 commencement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in memory of 라는 거는 뭐뭐를 기리며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댄스 마라톤에 대한 참조 내용입니다 What is dance marathon? Dance marathon은 무엇인가? Dance marathon is a year-round student run organization. 자, dance marathon은 1년 내내 학생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조직이다. That work to support cancer patients. 암 환자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다. 자, 어떤 암 환자? Being treated at University of Iowa State Family Children Hospital. 자, University of Iowa State Family 아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 암 환자를 지지해주기 위하여 일하는 1년 내내 연중 학생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체가 바로 댄스 마라톤이다. 댄스 마라톤 volunteers work year-round. 자, 댄스 마라톤 자원봉사가들은 1년 내내 일합니다. To raise fund to support the entire family. 자, raise fund는 기금을 모으다 이 말이죠. 전체 가족, the entire family. 전체 가족을 지지하기 위한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댄스 마라톤 자원봉사가들은 1년 내내 일합니다. 댄스 마라톤 or 마라톤 댄스 event in which people dance or work to music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자,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굉장히 긴 시간, 연장된 긴 시간이죠. 댄스 마라톤은 굉장히 길게 연장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걷는 행사입니다. They started as a dance contest in the 1920s. 자, 그것들은 1920년대에 춤 경연대회로서 시작됐습니다. As 뭐뭐로서 contest는 경연대회입니다. And developed into entertainment even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그리고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기간 동안 연예 행사로서 발전되었습니다. The Great Depression이라는 것은 경제 대공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